제가 예전에 선생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.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보인다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주방일 그만두고 연기 시작했을 때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. 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걸 힘들어하고 싫어하는지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희미하게 깨달았어요.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부족한 게 있는지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. 그것도 공부예요. 그런 문제를 간과하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낮은 점수가 나왔지? 라고 생각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. 중요한 건 네 안에 있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. 만약 네가 어떤 일 때문에 되게 괴로워 그러면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봐. 그냥 들여다보는 거야. 아, 내가 괴롭구나. 괴로운 마음이구나.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왜 시작되고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마음만 충분히 느끼는 거지. 마음이요? 이번 학기 힘들었죠? 충격적입니다. 본인이 어떤 부족한 게 있는지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.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. 메카! 화이팅이요. 사람 사이 관계도 드라마가 존재를 해요. 너무 무서워. 자유를 얻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.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?